정신과 잡신. 우리 조상들은 신에도 종류가 있다. 잡신들은 잡신들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잡신들과 다른 정신이 있다. 그 정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보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신이라 그래요?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거룩의 뜻이 뭐냐? 그러면 그정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 시간에는 자,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정신의 영적 에너지, 성령의 영적 에너지와 잡신, 그 악령들의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그 뇌파, 우리의 그 전자파, 생체 전자파의 일종인 뇌파를 지배하고 조절해서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말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결국 무엇이란 말이다? 영적 에너지란 말이다. 어느 영을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체 전자파도 달라지고, 그 결과로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면, 즉, 생명을 선택하면, 즉,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를 선택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뭐예요? 살 수가 있고, 그 반대로 잡신을 선택한다. 잡신은 성경에서는 우상신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악령 선택할 때 우상은 결국 뭐예요? 우리들의 욕심이에요.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욕심을 신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욕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뭐 NK 세포, 뭐 T 세포, 여러 종류의 면역 세포가 있지만, 우리 몸에서 그 면역 세포에 면역 세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다른 면역 세포들을 조절하고 있는 그 면역 세포를 여러분이 배우신 이 사진에도 보신 T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이 T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잘 작동하면 여러분은 암이나 다른 병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이 T 세포가 변질이 되면 아주 이상한 질병에 걸리게 돼요. 아주 원인불명의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병을 옛날에는 원인불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유전자학이 발달되면서, 이런 병들은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변질이 돼서 결국 이런 병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그 원인불명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T세포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거라. 이 가장 흔한 질병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관절염입니다. 그렇죠? 관절염 중에 류마티스성 관절염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 옛날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원인 불명이라 그랬습니다. 왜 원인 불명이냐 하면 이제 그 관절염을 앓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그 관절염을 연구하기 위하여 그 관절염이란 게 관절 조직에 염증이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염증이 생긴 관절염에 걸린 그 관절을 떼다가 현미경으로 아무리 관찰해도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고 하나 있는데, 정상적인 건강한 관절은, 관절하고 이 관절염 환자의 관절이 다른 게 뭐냐면 관절염 환자의 관절에는 T세포들이 많이 와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는 그 T세포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이름이 없다는 말은 T세포가 뭐 하는지 모르는 세포다 이 말이에요. 이 T세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 세포들이 관절에 꽉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T세포들은 그 당시는 이름이 T세포라는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우리 병리학 책 교과서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참, 그 이름이 이랬습니다. small은 뭐예요? 작다는 말이에요. round은 뭐예요? 둥근. cell. 작은 둥근 세포. 그게 T세포 이름이었어. 그냥 모양밖에 몰라, 뭐 하는지 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T세포 뭐 하는지 몰라. 그 뭐 하는지 이 세포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세포들이 관절에 꽉 와서 있는데 그 관절 조직에 염증이 있어. 그런데 그 T세포들은 나쁜 세포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피 속에 뭐예요? 다 있는 세포들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몸에 다 정상적으로 있는 세포가 관절에 꽉 모여 있는데 왜 염증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모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T세포들이 와가지고 관절 조직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럼 이상하잖아. 건강한 사람들,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 다 T세포 있는데, 건강한 사람의 건강한 T세포는 자기의 조직을 공격을 하지를 뭐요? 않아. 그런데, 이제 겉으로 완전히 정상적인 T세포가 관절에 확 가 있는데 그게 염증이 생겨 있으니까 차마 T세포가 관절에 염증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뭐요?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의문은 뭐냐면 왜 관절에 이렇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보다 T세포가 많이 모여 있냐? 이게 이제 좀 의문스러워. T세포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T세포는 결코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는 T세포가 관절에 와가지고 관절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차마 할 수가 뭐예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과학자들이 참 수상하다. 이 T세포가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관절염 환자들의 T세포를 꺼내가지고 이제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 T세포에 정상 건강한 사람의 T세포하고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의 T세포하고 딱 비교를 해봤습니다. 유전자를 비교해보니까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은 T세포 안에 입력된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뭐예요? 그 모습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질이 안 된 정상적인 T세포는 절대로 우리 몸을,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않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T세포의 유전자도 변하는구나. 근데 변해도 더럽게 변해버려서 그렇죠. 어떻게? 이 T세포의 본래 기능은 뭐예요, 본래? 본래는 나를 지키는 T세포야. 그렇죠?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긴다거나, 안 선생님 얼굴 좋아졌네. 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인다거나, 암 안 걸리셨을 때보다 더 좋은데. 저분도 조금 걱정을 할 때는 얼굴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싹 나가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싹 유전자 다시 확 켜지잖아. 그렇죠? 네. 예, 대변이 이상하다 이거야. 아시겠죠? 대변이 좀 약간 설사 비슷하게 너무 막 지금 뭐 암이 막 장으로 가가지고 이게 지금 막 장이 막 목사발이 되고 있는 거 막 뭐 급해질 박사님. 그래서 제가. 저는 장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전 지금 현재 상황은 아주 건강하지만 아주 몸이 약했던 사람이야. 아시겠죠? 네. 막 몸에 병이 막 15가지나 있었으니까. 네. 전식 지금 4월 오늘 4월 중순 아니에요. 여러분이 옛날 강의를 보면 4월 달에 한 강의는 제가 맨날 이러고 강의했어요. 네. 그 코가 막혀가지고 맹맹하고. 근데 올해는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는 진짜 별로 소식이 없어. 알레르기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면역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기온이 차지고 그러면 콧물이 잘 나고 재채기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그 면역력이 약했을 때 그 알레르기
그 체질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뭐 4월에는 진짜 빌빌했어요. 제가 4월, 5월 초. 그래서 여름이 되고 이제 꽃가루가 좀 없어져야 좀 이제 좀 컨디션이 돌아오는데, 올 4월은 이거 뭐 4월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 한 30년 동안 서서히 좋아지고, 근데 장은 아직도 예민해요. 조금 제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 참 부러워. 우리 집 사람 똥 노는 거 보면 똥이 막. 근데 저는 그런 똥을 전체로 안 넣어요. 아침부터 똥 얘기가 나오네. 그 제가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누는 똥이 나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저는 그런 똥 누면서 뭐요?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랬더니 하여튼 그때부터 유전자가 뭐예요? 빠바바방 켜지더니 뭐 쑥 그냥 웃기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면 똥도 자연히 좋아져 버려. 그렇죠? 참 우리 몸은 진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요. 정말 이게 이 마음 뜻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강의 중에 이걸 강조합니까?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 마음이 안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뀌면 결국 뉴스타트로도 좋은 결과를 못 얻어.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 좋은 거 먹는 데 갑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결을 못 봐. 왜? 문제의 핵심이 뭔데? 뜻인데. 영인데.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야, 이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이 T세포 세포의 성질이 정반대로 변해버려. 그래서 나를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면역세포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해서 자가면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병들을 자가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러니까 T세포가 변질이,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 본래 T세포는 나 아닌 타를 공격해야 돼. 자아를 공격하면 안 돼. 그래서 정상적인 T세포는 타가 면역세포야, 타가.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자가 면역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입니다. 자가, 그래서 옛날에는 원인 불명의 병이 너무너무 많았어. 근데 그 우리 의사들이 원인 불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막 90% 이상이 보니까 자가 면역병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안구건조증 이런 병이 있죠. 그렇죠? 안구건조증. 와, 눈이 자꾸 말라. 눈물이 안 나와. 아시겠죠? 그러면서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이제 눈물이 자꾸 마르면서 동시에 관절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절염이 관절을 들여다보면 이게 자가 면역이야. 그러면 눈물은 왜 마를까요? 눈물은
이 관절을 공격하는 T세포가, 변질된 T세포가 어디로 가서? 눈에 가가지고 눈물샘을 자꾸 공격하는 거야. 그 눈물샘이 망가지기 때문에 눈에서 눈물을 충분히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구 건조증이 걸리면 눈에 인공 눈물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서 또 그런 환자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많냐고 하면 구강 건조증이 또 있어. 그건 왜 그럴까? 침이 안 나와. 그럼 왜 침이 안 나올까? 그래서 침샘을 떼서 보면 T세포들이 침샘에 꽉 모여 있어. 뭐 하고 있어요? 침샘을 공격하면서 침샘이 염증을 일으켜서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란 게 이래. 어떻게 나를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그 유전자의 사명을 기록해 줘서 그렇죠. 너는 네 몸 밖에서 들어온 이 사람의 몸을 몸에 병이 나게 하려는 모든 것들을 너는 지켜라. 이 사명을 유전자에 기록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이 바뀐 거예요. 글자가 바뀌어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사들이 꿈에도 꾸지 못했던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병들을 자가면역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안구 건조증, 구강 건조증, 뭐 관절염뿐만 아니라 우리 몸 부위, 모든 부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일어났느냐? 에 따라서 병명이 수십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콩팥을 공격할 수 있을까? 있죠. 그 콩팥 공격하면 무슨 병? 신부전증이라는 병이요. 신부전증. 신부전이란 말은 좀 시시한 말입니다. 부전이란 말은 온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콩팥이 온전하지 않다. 그거를 부전증. 그러니까 뭐 되게 유식한 말 같아도 알고 보면 사실상 무식한 말이야. 신부전증. 그래서 왜 신부전증이라고 이름 붙였냐 하면 왜 콩팥이 문제가 생긴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환자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콩팥을 공격해서 이제 생기는 병이란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온몸을 다 공격할 수 있어요. 폐를 공격하면 폐 섬유화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섬유화. 섬유화라는 말은 폐가 섬유질로 변한다. 섬유질은 뭐냐면 흉터입니다. 흉터. 그러니까 섬유화라는 말이나 경색이라는 말이나 경화라는 말이나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거는 세포가 본래 건강한 세포가 죽어가지고 그 죽은 세포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식세포라는 세포들이 와가지고 죽은 세포들을 제거해요. 제거하면 거기 그 세포들이 본래 차지하고 있었던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 공간은 빨리빨리 메꿔버려야 돼요. 안 메꾸면 그 공간 속에 박테리아가 들어간다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섬유세포들이 와서 섬유질이라는 것을 생산해가지고 그 공간을 메꾸는 그 섬유질의 그 공간을 메꾼 섬유질의 덩어리를 흉터라고 그래. 그래서 섬유질을 쉬운 말로 고치면 흉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간 경화 그러면 죽은 간 세포를 제거하고 그 죽은 간 세포 대신에 뭐예요? 섬유질이 와서 섬유 세포가 와서 섬유질을 생산해서 흉터를 만들었다. 그걸 간 경화라고. 그래서 폐섬유화증은 폐경화증 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이 뇌나 심장에 생기면 우리가 뇌경색, 심근경색이라고도 또 불러. 자, 이제 그런데 뭐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거지. 자가 면역성 질병 때문에 뇌경색이 오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 혈관도 공격해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 그런 자가 면역병도 있고 T세포가 뭐 신경을 공격하면 신경 중에도 희한하게 감각 신경을 공격하면은 다발성 신경염이라는 신경염이 걸려서 이게 감각이 마비가 돼. 그런데 또 반대로 감각은 정상적으로 그대로 살아 있는데 운동 신경만 또 T 세포가 공격해서 이제 근육이 마비가 되는 그런 병을 여러분 루게릭병이라 그래요. 루게릭병.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병들은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신부전증은 여러분 상환이 봤잖아요. 상환이 엄마 와서 간장할 때 상환 그 어릴 때부터 그런 병이 있어요. 자. 또 이런 병도 자가 면역병인가? 궁금한 병 있으면 한번 물어봐도 됩니다. 이런 병도 박사님 자가 면역병입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우울증은 T세포하고 상관이 없어. 우울증은 선택의 병이야. 어느 영을 선택해? 긍정을 선택했는가, 부정을 선택했는가, 이지? 감기가 안 떨어진다. 예, 우울증이 오면 내가 자꾸 부정적이 되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그렇게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 감염 들어오면 이길 수가 없어. 감기 바이러스를 죽여야 된다. 그런 게 다 내가 어떤 뜻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확 이 뜻을 어떻게 이 영적 에너지를 영적 무슨 영을 선택하느냐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기관지 천식, 뭐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레르기 알레르기 질병이라고 하는데 알레르기 질병의 근본적 원인도 T 세포가 T 세포 유전자가 꺼져서 T 세포가 약해지니까 T 세포가 병균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적으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면, 여러분, 약한 사람들은 더 예민합니다. 내가 강하면, 뭐요? 뭐, 신경 쓸 거 있어 없어요? 뭐, 어느 놈이 와도 충분히 해치울 수 있으니까, 마음 푸근하고 걱정이 없죠. 그리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가 6단이다, 유도가 5단이다, 뭐, 이 정도 되면, 뭐 어디를 가도 뭐 예민해질 필요 있어 없어. 예, 네. 별 볼 일 없는 놈이 와서 찝적거려도 트집 잡아도 뭐라 그래요? 전혀 예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집 잡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트집 잡으면 뭐라 그래요? 너 오늘 왜 죽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벌써 이 기운이 다르잖아. 그렇죠? 예, 네, 분위기가 탁 다르면, 기가 팍 죽어. 이 모자리 같은 놈이, 그래도 한방 먹이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네,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차분하고, 과잉 반응을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약한 사람들이 과잉 반응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가다가 잘못 부딪혔는데도, 하면서 괜히 소리 지르고, 그래서 경찰 부른다 그래서 하고, 다 약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과잉 반응, 과민 반응.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 안에 T세포가 유전자가 잘 켜져 있어서 T세포가 아주 강하면 몸 밖에서 나쁜 게 많이 들어와도 여러분 몸이 과민 반응을 전혀 뭐요? 안 해. 나쁜 거 있으면 들어오라 그래. 들어오면 안에서 조용히 뭐요? 조용히 다 처치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은 과민 반응입니다. 왜?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재채기 하고, 기침하고, 이제 과민 반응. 먼지만 조금만 있으면 돼요. 이제 그게 면역력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과 함께 즉 면역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T세포 유전자가 또 조금 변질이 돼가지고 면역력이 약하다는 말은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많이 뭐요? 꺼졌다는 얘기고 기가 많이 막혀가지고 잡신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자가 면역 질병이라는 거는 유전자 자체가 아예 뭐예요? 변질이 돼요. 근데 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있을 수 있어. 이제 그런 병이 이제 아토피, 예, 아토피, 이제 혹은 건선, 이런 그런 병은 이제 염증과 함께 알레르기성 현상이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낫질 않아. 왜? 언제 라야 어떻게 돼야만 나요? 면역력이 정상으로 돌아와야만. 그러니까 이제 알레르기성으로도 돼 있고 알레르기성이란 것은 유전자가 단순히 유전자 자체가 변질된 건 아니지만 뭐예요? 켜져서 활동해야 될 유전자들이 꺼져서 활동을 충분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은 알레르기성 병이고 그다음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생기는 문제는 자가 면역성 병이고 그런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알레르기성 그런 증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염증도 생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죠. 네? 대상 포진은 그거는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대상 포진은 완전히 바이러스 병이에요. 바이러스를 억제하지 못해서 왜? T세포 유전자가 많이 꺼.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도 생산해. 암세포 죽이는 물질도 생산하고 곰팡이 죽이는 물질도 생산해. 그래서 이 T세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 이름을 우리 헐피스라고 하는데, 헐피스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들은 이 면역력이 약하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 들어붙었다가 면역력이 강해지면 이 헐피스 바이러스들은 신경 속에 숨어버립니다. 신경 조직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도 헐피스 바이러스의 일종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피곤하면, 피곤하다는 말은 피곤해지면 면역력도 어떻게 떨어져요. 저도 강의 끝나고 지금 한숨 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 입가에 뭐예요? 입술에 물집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헐피스 바이러스. 그런 바이러스하고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 그리고 여기 다 신경 조직에서 바이러스들이 T 세포가 약해졌다 하면 바이러스들이 막 활동을 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니까 물집도 생기고 그러죠. 근데 이제 면역력이 더 떨어졌다, 더 약해졌다 하면 온 신경에 숨어 있던 바이러스들이 다 활동을 하면 막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 거기 신경이 쫙쫙 뻗어 있거든. 거기에 다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엄청 아프죠. 막 여기 막이 가슴, 배, 피부가 막 예민해지고 막 엄청 아프죠. 에? 네. 예방주사를 맞아도 뉴스타트를 안 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방주사를 안 맞아도 뭐만 잘하면, 뉴스타트만 잘하면 T세포가 어떻게 활성화되면, 꺼졌던 유전자 다 켜지면 대상포진 바이러스 숨어 있던 놈다 죽인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인간이 의사가 아니고 누가 의사니까? 그럼요. 이 생명 주시는 분이 의사니까. 뭐 하나님 대상포진 바이러스 하나 못 죽이겠어? 그다 죽이도록 해놨는데 우리가 유전자를 꺼버려서 그렇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이 병은 어떨까? 이 병도 뉴스타트 해가지고 나을 수 있을까? 또, 이 병은 또 어떨까? 그건 뉴스타트를 아직 잘못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강의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손동순 씨 같은 사람 그런 거 눈치 빠른 사람. 알았다. 뭐 뉴스타트 하면 뭐예요? 막말로 만병통치네. 이래가지고 의문이 확 뭐예요? 확 사라져버려. 무슨 병, 무슨 병, 그 무슨 차이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모두가 다 뭐예요? 유전자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성령만 받아들이면, 정신만 차리면 뭐예요? 우리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되면, 그래서 알파파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내 유전자는 다 다시 정상화되면, 무슨 병이고 무슨 병이고 무슨 소용이 있어? 왜? 병의 종류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요. 2만여 가지 유전자 중에서 유전자 1번부터 2만까지 번호가 있다고 합시다. 몇 번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질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병 고치는 방법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 유전자 고치는 게 병 고치는 거니까. 그럼 유전자는 다 같아. 아시겠죠?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른데 그거는 뭐예요? DNA 배열 순서만 뭐예요? 다를 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0011이나 1001이나 이게 본질상으로는 같아요, 안 같아요? 0 두 개, 1 두 개라는 건 같은 거야. 그 유전자는 알고 보면 다 같은 거라니까. 같은데 배열 순서만 뭐요? 달라가지고 이게 다른 유전자인데 또 0101, 1010. 이게 다 같아.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는 본질상 다 뭐요? 같은 글자인데 이게 켜졌냐? 꺼졌냐? 이게 변질이 됐냐? 아니, 그것만 달라. 그러니까 그거 고치는 거는 뭐가 와서 고치면 돼요? 생명이 와서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초의 소나타가 고장났건, 광주 소나타가 고장났건, 소나타 고치는 방법은 똑같아. 아시겠죠?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만 다르다, 이 말이야. 그 위치가 다르니까 병명이 달라지잖아. 자, 자 이제 됐죠? 네. 네. 그래서 박사님 만성 간염도 나을 수 있습니까? 박사님이 간염 강의나 안 하셨잖아요. 이거 만성 간염 어떨까요? 네. 사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남자가 간염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냈어. 그러다가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애도 둘 낳았어. 다 건강해. 다 건강. 이제 그런데 애 둘 낳고 뭐 사업도 확장하고 뭐 이러고 보다가 이제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과로하고 뭐 사업 안 되고 술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졌어. 뜰도 보니까 눈이 노래져. 보니까 황달이 왔어. 검사해 보니까 뭐요? 남편이 B형 간염 보균자였어. 결혼 전부터.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간염이 활성화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아빠가 간염이면 엄마도 남편한테 올 맛을 가능성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엄마를 피검사를 해보니까. 엄마 피 속에는 간염 바이러스 없어. 없고 뭐만 있게? 항체만 있어. 항체만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빠 뭐 남편 몸 안에 있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엄마 몸 속으로 들어 왔다는 얘기야. 안 들어오면 항체 안 생기지. 그 들어왔는데 항체가 생겼다는 말은 뭐예요? 엄마는 T세포가 건강해.
그래서 엄마 몸에서는 T세포를 죽이는 항체를 생산해서 남편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T세포를 깨끗이 다 죽여버리니까 검사를 해봐도 바이러스가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애들도 뭐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엄마하고 똑같아. 항체가 다 있어. 근데 아빠가 자기 바이러스를 온 가족한테 다 뭐예요? 다 뿌려줬는데도 네, 마누라하고 애들은 T세포가 강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다 죽였어. B형 간염을 무슨 현대의학적으로 완치시킨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는데. 네.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쓰면 그 금방 내성 생겨버려. 그리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쓴다는 말은 결국은 바이러스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 또 면역력도 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약을 가지고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30년을 30몇 년을 간염으로 고생하다가 드디어 간경화가 오고 간염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암에 걸렸다. 간암에 걸렸다. 그래서 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항암치료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뉴스타트로 오게 돼가지고 어떻게 될까? 간암도 없어지면서 간암도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면역력이 강해졌단 말이에요. 면역력이 강해져서 간암도 없어지면서 동시에 그렇죠. 비형 간염도 없어져. 왜? 면역력이 강해졌으니까 항체를 생산해서 비형 간염까지도 바이러스까지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뉴스타트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암이란 게 없으면 뉴스타트 안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암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의사분들이 암이 내력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암이 걸리면 이제 부모들이 암이 있다. 자, 그 이제 엄마, 외할머니가 유방암에 걸렸다. 엄마도 유방암에 걸렸다. 나도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걱정되죠. 누가 걱정돼? 우리 딸은. 그렇죠? 우리 딸은.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이제? 유전자는 변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안 변할 때는 유전자가 운명적으로 우리 딸들도 운명적으로 유방암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내 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마로부터 유방암 유전자를 받았을지라도 유방암에 안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야. 좀,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면 뭐예요? 두 마디도
알아듣고 말 안 한 것도 알아듣고 아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성병은 여러 가지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 귀에 전정기관을 공격해서 염증을 생기면 막 귀에서 소리가 나고 막 핑 돌고 막 어지럽고 또 그래. 또 어떤 경우에서는 어떤 여성들에게는 임신이 잘 뭐예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도 자가 면역성 그 T 세포가 자가 면역성이 돼 가지고 좀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뭐 짓을 하든 문제 해결은 뭐예요? 뉴스타트다. 그래서 뭐 잡소리 할 거 없이 막 뉴스타트 그럼 다 끝내준다니까요. 왜? 뉴스타트는 이상구 박사가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좀 믿으셔야 된다.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T세포가 왜 그렇게 변했겠냐 이 말입니다. 왜 나를 공격하도록 T세포가 그렇게 T세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할 수도 있는데 왜 해필이면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도록 변하냐 이 말입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그 왜 그럴까? 여러분 다 대답하실 수 있어요. 이때까지 제가 한 예? 자, 선택을 잘못했다. 맞아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얘기해보자, 이 말이에요. 뭐, 선택이란 건 광범위한 선택이 있는데, 선택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했길래? 예? 나쁜 쪽으로 나쁜 것도 많아. 어떻게 나쁘게? 조금 자세히.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떤 좋은 뜻을 성령의 뜻을 받았다. 그렇지.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이 무슨 내 뜻의 뜻 때문에 유전자가 변했다 이거야. 뇌파가 변하고 생체 전자파가 변하고. 근데 어떤 종류의 뜻을 품었길래 뜻도 참 많잖아요. 조건적 뭐 몽땅 다 조건적이죠 뭐 조건적 아닌 거 있어요 어디? 자 보세요 이 T 세포가 내 T 세포가 누굴 죽일락 해? 나를 죽일락 해. 사람이 자기를 죽여요 안 죽여요? 죽입니다. 자살이라고 그래요. 그 뭐 때문에 그래? 죽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죽여요. 잡신의 악령에 사로잡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사실과 진실 얘기할 때 우리 친구가 담배 없으면 못 산다 켰다가 어떻게 담배 꽁초를 끄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끊긴 거는 이게 영의 전쟁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건 뭐예요? 악령이 나를 폐암을 걸리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담배를 아주 담배 빠지게 만든 거야. 사로잡혔어. 그러니까 악령은 항상 인간을 뭐요? 사로잡는다니까.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고, 술에 사로잡히게 하고, 담배에 사로잡히게 하고, 증오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한번 사로잡히면 이게 헤어나오기가 힘들어.
헤어나오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정신님을 찾아. 네.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러면서, 담배를 끄면서 끊기는 꺼내야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이거지. 네. 자, 근데, 네. 폐암을 선택할 것이냐? 뭐요? 건강을 선택할 것이냐? 자, 그러면, 어떤 생각, 어떤 뜻을 품으면 이 T세포가, 우리 주인님은 자기를 자꾸 죽이고 싶어 하네? 그런 마음은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뭐예요? 있을 너무 많으면, T세포가. 그러면 죽여드려야죠. 왜? 자꾸 뭐예요? 친구한테 전화가 하는 말이 뭐예요? 또 엄마한테 전화하고, 친정엄마한테 엄마 나 죽고 싶어. 죽겠어. 죽고 싶어. 탁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맨날 뭐? 맨날 전화하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 이 뇌파가 변해, 안 변해? 변해졌어요. 전자표 변화가 유전자에 전달이 돼. 특히 T세포는 우리 생각의 변화에 가장 예민한, 뇌세포 다음으로 예민, 생각에 예민한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T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T세포를 일컬어, 우리 혈관 속을 떠돌아다니는 뇌 쪼가리들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할 만큼 이 뇌세포와 T세포는 아주 소통이,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T세포는 이 뇌세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그대로 따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엄마, 나 탁 죽어버리고 싶어. 친정 엄마는 뭐래? 애들을 봐서라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좀 견뎌봐. 김서방이 본래 착하지, 착한 사람 아니야. 지금 정신이 약간 나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또 뭐예요?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이 온 죽겠다라고 하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신호가 몸에서 막 탁 가면 T세포들이 그 신호를 제일 예민하게 받아. 받아가지고 T세포들이 모여요. 우리 회의 좀 하자. 이 주인님이 너희들도 이런 신호를 받냐? 그랬더니 모든 T세포들이 모여. 나도.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죽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T세포들이 의견이 일치돼가지고, 자, 그러면 어디를 공격할까? 콩팥을 공격하죠. 이렇게 되면 신부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알아요. 의사들이 이제 모르는 건 뭐냐면은, 왜 T세포가 변질이 됐냐? 원인은 모른다고 그래요. 왜 모른다 그래요? 현대의학에서는 지금까지도 영적 에너지를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T세포 왜 변했는지 몰라. 그러면 왜 변했는지 모르는데 치료를 하려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원인 치료는 영이 바뀌어야 돼. 그렇죠. 영의 선택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뭐, 영의 존재 같은 거는 의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래도, 교회 댕기는 의사들은 그걸 알아야 될 텐데. 교회 댕겨도, 뭐, 의사하고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 환자를 치료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치료밖에 못할까? 네? 면역 억제제. 면역을 억제시키는, 즉 T세포를 억제시키고 T세포를 죽이는 약을 쓰게 돼요. 그럼 T세포를 억제를 하니까, 죽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T세포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다를 확실히 알아야 돼. 네, 이 자가 면역병이 생기는 것을 보면 진짜 T세포는 이 영적 선택에 뭐예요? 반응하고 있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자,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자가 면역병에 걸릴 수 있어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가 아니고, 막, 일도 잘하고 건강하고, 막 그런 여성들도, 그런 막 죽고 싶다 이런 일 없어. 그런데도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가 면역병은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성보다. 근데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도 꽁하는 여성들이 자가 면역병이 많아. 꽁.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 중에도 할 말 안 할 말 뭐요? 다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고 막 남편 가슴에 막 이 비수 저 비수 다 던지는. 여성들은 자가 면역병이 잘 안 그래. 왜? 너 할 말 다 해버리고 후련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고 싶을 경우는 왜 죽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뭐예요? 못할 경우.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성들이 많아요. 남성들이 자가 면역병이 걸리는 경우는 그런 내성적인, 그런 여성적인 기질을 가진 남성. 저 같은 타입이야. 저는, 내가 참고 말지. 이런, 그게 이제 자가 면역적 성격 유형이요. 암 유형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 자가 면역병이나 암은 가만 보면요, 다 이 사회에서 모범생들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첫째 뭐예요? 책임감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은 뭐예요? 해내야 돼. 그리고 해내는데 어떻게 해내야 후련한 사람들이요? 완벽하게 저런 사람들 책임은 가만해. 완벽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야? 자기 때문에 남이 피해를 보는 거가 막 금방 너무나 싫어. 근데 이 사회는 안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죠?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전부. 그러니까 이 암 유형들은요, 스트레스가 많아. 왜?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같이 일을 하게 됐다. 아, 이게 일하는 거 뭐 멍청하게 짝이 없이 해놓으니 열 받아 안 받아. 그렇다고 해서, 야, 이 새끼야, 왜 일을 이따오로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도 뭐예요? 아니야.
당신 또 지가 또 하는 거야. 하면서 또 막 열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이런 이게 이제 사회 모범생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있어 사실은. 그렇게 유지해 나가고 있으니까 짐이 무겁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암에 걸려. 막 사는 사람들 암 잘 안 걸립니다. 아, 뭐야, 술 먹고, 막, 욕하고 싶으면 뭐, 새끼 하고, 막, 주먹질 하고, 막, 예. 꾹 참는 거 별로 있어, 없어? 없어. 남이 뭐, 피해를 먹은 말고, 뭐, 내 성질 나는 대로 뭐, 다 부리고. 예. 그럼, 잘합니까? 잘한 거.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여자들이 자가맥백 걸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하면, 아주 유능한 여자들이야. 아시겠죠? 모든 걸 다 잘해. 네. 뭐, 후닥닥닥닥 다 잘해. 우리 집사람 같은 여자. 일 생기면 막 근데 일을 너무 잘하니까 직장에서 다 부탁하는 거야. 미스 김한테 부탁하면 뭐예요? 완벽하게 다 해준대.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 직장에서 미스 김이 뭐야? 최고야. 근데 미스 김은 뭐예요? 그게 막 너무 좋아. 그런 거는 이제 칭찬 중독증이라 그래요. 이 칭찬이 독이 될 수 있어. 그 막 누가 막 부탁을 해도 뭐 다 뭐예요? 밤잠을 못 자고라도. 그럼 이제 T세포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회의를 하면서 우리 주인님이 죽으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죽여드려야 돼. 그래서 그런 여성들에게 잘생기는 자가면역성 질병이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예. 왜 이 사람은 막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대생이, 예? 예. 막 교회에서는 뭐요? 여전도단 뭐요? 단장에다가 또 어린이 맡은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막, 왜? 그런데 일 잘하니까. 막.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뭐 누가 최고야? 미스 김이 최고야. 그러면 그래가지고 또 뭐 교회 대항 뭐 배구 팀의 주장도 맡고 막 눈코뜰 새가 없이 자기를 어떻게 혹사하는 거야? 뭐 때문에 칭찬 때문에. 그러면 안에서 T세포들 죽겠는 거예요. 그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면역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데다가 아, 또 술도 마실 수도 있고 담배를 피워서 자꾸 자기 몸에 해로운 것만 뭐예요? 막 하는 거야, 생활 습관도.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예? 뉴스타트에 다 와서 이제 일도 좀 놓고 이 원인도 알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담배도 안 피우고 커피도 안 마셔. 커피 마시면 뭐요? 커피 와 마셔요.
피곤하면 자꾸 뭐예요? 졸리잖아. 졸리면 일부터 한 거 못 해주자. 커피. 그, 이런 게 다 혹사라. 그래서 여러분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가끔씩 하지. 커피는 결국 자극제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자꾸 쉬지 못하도록. 신라면 뭐예요? 조금 졸려야 쉬어. 그렇죠? 그런데 조금 졸리려고 그러면 커피 마셔. 그럼 뇌가 쉴 수가 없어. 아시겠죠? 이 쉬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치유에. 근데 그게 이제 무엇과 같으냐면, 내가 마찰을 끄는 말이라고 합시다. 그 말도 막 너무 피곤해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좀 쉬게 해야지.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해. 근데 말을 쉬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 빨리 달려, 이 새끼야. 말도 할 수 없이 아프니까 달리다가. 나중에 가다가 어떻게 돼? 코 꼬꾸라져 버려. 그게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꾸 채찍질해서 자극해서 계속 달리도록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만사가 뭐예요? 이제 멘붕이 팍! 와버리면서 자기가 자기를 조절할 수 없게. 그래서 인디오 스타트가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 강의를 쫙 들으면서 생각을 맞아 그렇지. 이제 이러면서 휴식을 하고 이제 우리가 뭐든지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마음이 차분해져서, 알겠다. 이래야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쉼 속에서 모든 것이 본래 상태대로 회복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제, 이제 앞으로 제가 강의할 것은 이런 자가면역병 이제 막 시누이가 미워서 죽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미우면 쉴 수 있어 없어? 못이죠. 분노해도 쉴 수 있어 없어요? 못이죠. 쉬는 거는 어디 안에서만 쉴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 아닙니다. 아시겠죠? 진선미 안에서. 예. 네. 그래서, 쉬는 곳은 어디예요? 아름다운 곳이라. 더럽고 뭐 이런 데서 못 쉬어.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랑 속에서, 진실 속에서 내가 쉴 수 있어. 그 쉬는 동안, 드디어 이제 알파파가 다 지배하는 게 이제 쉬는 동안이거든. 그 쉬는 동안에 생명이 와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시 정상화 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분노를 가라앉혀야 되고 증오심을 가라앉혀야 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라앉혀야 되고, 모든 이 잡신들이 주는, 이런 것을 내 유전자를 끄기 위하여 줄 때, 내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배워야죠. 그렇죠. 방법이랄 게 없어요. 뭐, 한마디로 딱 하면, 생명을 선택하면 되지.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 무조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부가 되면, 아, 이제 진짜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 성경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포함하고 있구나. 옛날에 내가 못 봤는데, 아, 역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모든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구나. 이제 이걸 깨달을수록 이제 그때부터 힘을 생명 에너지를 확확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 무슨 질병이든지 여러분이 뭐 구태 안 물어보셔도 모든 질병은 다 결국 유전자 차원의 문제니까 유전자 차원의 문제는 영적 선택으로서 해결이 된다. 그런데 이제 일단 뉴스타트가 확 이제 감이 딱 잡힙니까? 네. 네, 이렇게 돼서 나는 생명을 선택한다. 네. 나는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한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